안녕하십니까, 게임한스토디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출품작인 브릭스케이프입니다. 브릭스케이프는 기본적으로 3D 입체 퍼즐이며 어렸을 때 보드게임으로 접했던 게임 중 러시아와 많이 흡사합니다. 정육면체 안에 있는 코어 블럭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주변의 길을 막고 있는 블럭들을 움직이는 퍼즐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08가지의 스테이지 중 108가지의 스테이지만 무료로 제공이 되며 나머지 스테이지는 각 테마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테마별로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광고를 보므로써 계속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테마별 블럭의 외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괜찮고요. 다른 컨텐츠로서는 하루에 하나씩 등장하는 퍼즐이 존재하며 해당 퍼즐을 품으로써 내가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지 혹은 나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 알 수 있는 경쟁 컨텐츠도 있습니다. 다음 수익 모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 구매, 두 번째로 힌트와 되돌리기 아이템의 구매가 전부이며 가격은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은 별 3개를 노리기 위해서 최소 이동수로 플레이를 하는데 약간의 컨트롤 미스로 인해서 다른 블럭이 움직여지는 것, 그리고 퍼즐의 전체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정육면체 자체를 움직여야 하는데 세로로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보니, 그리고 폰의 화면이 작아서 혹은 정육면체의 크기가 커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점 정도가 되겠네요. 브릭스케이프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며 킬링타임용으로는 충분한 퍼즐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모델 광고 등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